현재 우리 문명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기점으로 크게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되었으며 인간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 혁명은 대량 생산체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진화는 단순한 기계화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의 지적능력까지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이제 AI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와 같은 고임금을 받는 고숙련 직업군에서조차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메타, 트위터 같은 대기업들에서 전문가들이 줄줄이 해고되고 있고 AI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3만 2천여 명, 지난해부터 30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도 물리적 신체 노동을 하는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대체되고 있다. 이 의료 사업에서도 정리해고를 진행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줌 등 유명 IT 업체 141곳에서 직원 3만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just an email. They send you an email saying that I guess your services are no longer needed because you don't really know who's next or what's going to happen.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됐고 인공지능 AI가 대체하는 일자리가 늘면서 정리해고가 기업에게 있어 비용 절감과 조직 슬림화의 명분이 된 겁니다. 해고 통보가 워낙 일상화되다 보니 이를 온라인에서 생중계하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입니다. 10 minutes before being laid off. Okay, I'm going into the call to be laid off. We have some tough news to share. We are eliminating your...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 미국엔 두 개의 경제가 돌고 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I'm definitely anxious about the job. 우리 한국에서도 2개월 전에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앞으로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AI 상담 기술 도입이 금융권 콜센터 전반의 해고 물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은행을 포함해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 시중은행은 모두 5곳. 인력 감축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돼 왔지만 대량 해고가 현실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인간이 하던 민원 대응을 로봇이 하게 되는 것인데 감축이 되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AI 상담 기술 도입이 금융권 콜센터 전반의 해고 물결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다가 결국 모든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이 세상에 과연 인간이 필요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경제 활동을 위해 소비하는 주체로 아직까진 인간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는 급격히 발달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노동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간들은 점점 일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수입은 줄어들며 가난해진다. 인간은 휴식과 수면이 필요하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고 이는 제조업, 서비스업, 심지어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분야에서도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로봇들은 월급도 휴식도 필요 없이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24시간 내내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대량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면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유지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은 소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이 제한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는 소비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영경제학 박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발명가이고 스탠포드의 대학의 교수이자 인간중심 AI 연구소의 디지털 경제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에릭 브린젤프서는 인공지능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빈부격차 심화와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노동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AI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는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기본권을 제공하고 기술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기대가 크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실현 가능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실현된다 해도 바로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제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사회적, 경제적 고려가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논의 자체는 중요하며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과 경제 시스템도 그에 맞춰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비관적인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지금까지 우리 문명의 발전과 국가의 기틀, 인권의 확립까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근본적인 토대 위에 세워졌었다. 그런데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대체한 인공지능 시대에서 쓸모 없어진 인류가 오로지 소비하는 주체로 남아 당당하게 인권을 주장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특이점과 우리들의 미래 2부 영상 댓글에서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다. AI가 멸종시킬 인간은 전체 인류의 1%밖에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이점이 오기 전에 이미 99%의 인류는 1%의 인간들에게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이 댓글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처럼 느껴졌다. 우리네 현실에서 이미 자본주의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연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댓글 달아주신 분의 내용처럼 1%의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지배계층이 99%의 힘없는 인류를 지배하거나 멸종시키려 들지는 않을까? 지배라면 이미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 인간이 필요 없어진 세상에서 그들이 필요 없어진 인간을 소비하는 주체로 남겨놓을까? 지금까지 단결한 인류의 힘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었다. 인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 때 우리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었다. 이는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와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통용되는 변하지 않는 진리일 것이고 단결한 인류의 힘을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인간의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촛불 집회하려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행복하게 잘 살라고. 즐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99%의 인류의 입지와 권한, 단결한 힘이 충분히 강력할 때에만 실현 가능한 목표이다. 이와 반대로 1%의 지배계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와 권력,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의 권력과 힘이 99%의 인류의 힘을 압도할 그 시기가 오면 그들이 과연 필요 없어진 인류를 오히려 방해되고 간섭만 하는 인류를 그대로 남겨놓을까? 아니면 AI만으로 자급자족하는 세상을 만들까? 여기서부터는 내가 그려본 가상의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인류의 99%가 멸종하게 된 촉매제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고조되는 기후위기였다. 지구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AGI 지구공학 프로젝트는 지구의 기후 데이터, 인구 통계, 소비 패턴, 자원 사용량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간의 과도한 자원 소비와 이로 인한 환경 파괴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다. 이 시뮬레이션 과정에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며 환경, 경제, 사회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고 결국 AI는 인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만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 소비를 감소시키며 지구 생물권의 지속 가능한 회복과 유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I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생 가능 에너지, 지속 가능한 농업, 자원 재활용 등 다른 해결책들도 고려했지만 현재 인구 수준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현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구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추론했고 인류가 이러한 선택을 하고 행동해야만 인류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인구가 존재하는 한 기후위기는 해결할 수 없고 인류는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 값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상위 1%의 인류는 더 큰 이익, 즉 인류의 생존과 인류 문명의 지속을 위해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행동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인구 줄이기의 메커니즘은 폭력적인 수단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고통이 없도록 고안된 불임 바이러스를 개발하여 99%의 인류가 번식 능력 없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AGI는 첨단 심리 프로파일링 및 조작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더 큰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받아들이도록 여론을 형성했고, 대신 99% 인류에게 현실의 생활은 가혹할지언정 가상현실에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배려했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는 그나마 긍정적이게 수정한 내용이다. 저런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테니 말이다. 참고로 이 가상의 이야기 중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가 줄어야 한다는 부분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이자 기업인인 빌 게이츠가 늘 했던 말이고, 실제로 빌 게이츠 음모론 중에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인구를 감소시키려 한다는 것과 백신을 통해 불임을 유도하거나 사망률을 증가시키려 한다는 말들이 있었고,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빌 게이츠가 백신에 추적 가능한 마이크로칩을 넣어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확산되기도 했었다. 이렇게 소설을 쓰면서까지 어쩌면 내가 너무 앞서서 미래를 어둡게만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시할 것이며,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이자 유명한 인공지능학자인 제리 카플라는 말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소멸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